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일전에 70200 G마스터 렌즈가 너무나 완벽하게 리뉴얼 되어서 정말 많은 유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또 동시에 많은 분들이 2470 G마스터 85mm G마스터 리뉴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2470 G마스터 렌즈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유저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도 아마 이거 정식 발매되면 또 구입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70200 G마스터 2 렌즈의 경우에는 무게는 확실하게 줄었지만 크기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2470 G마스터 2 렌즈의 경우에는 136mm에서 119.9mm로 감소해서 약 16mm 줄어들어서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꽤나 체감이 됩니다. 무게도 886g에서 695g으로 약 21.6% 감량해서 70200 G마스터 2가 30%라는 충격적인 감량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일단 시작하는 스케일이 다르고 광각과 망원을 오가는 표준 영역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감량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으로, 이제는 2450G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량을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무게나 크기 때문에 2450G 렌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렌즈 길이는 이제 6.6mm, 무게는 고작 32g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고려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봅니다. 가성비야 물론 2450G 렌즈가 더 좋겠지만 2470 G마스터 2가 모든 영역에서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성비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이 신형 렌즈를 선택할 것 같네요. 경통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초점링과 줌링이 있고 가장 안쪽에 조리개 링이 존재합니다. 이제 앞으로 고급 렌즈들은 줌 렌즈에도 조리개 링이 계속해서 지원될 것 같군요. 펑션 버튼을 총 2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요, AF, MF 조작하는 스위치가 좌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 링 관련해서는 양쪽에 클릭 온오프 스위치와 아이리스 락 스위치가 있는데, 클릭을 ON 하면 조리개 링이 딱딱거리면서 조작이 되고, 오프로 하면 무단으로 스무스하게 조작되어 영상 촬영에 유리합니다. 아이리스 락 스위치의 경우에는 락을 걸면 오토와 조리개 조작 영역의 이동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오토로 설정하고 락을 걸면 조리개 조작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조리개 조작 영역에서 락을 걸면 고정이 되진 않지만 오토로 넘어가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백사금 렌즈처럼 줌링의 조작감을 조절할 수 있는 스무스 타이트 스위치가 있는데요, 스무스로 걸어 놓으면 매우 부드럽게 움직여서 영상 촬영에 좋을 것 같고, 타이틀 해놓으면 매우 뻑뻑하게 조작이 돼가지고 사진 촬영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작에 존재하던 줌링 락 버튼이 생략되었는데, 타이틀로 설정하면 코올림 방지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드를 장착하면 이와 같은데, 후드가 조금 큰 편이라서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아쉬운 것이 있지만 필터 지름이 전작과 똑같이 82mm라서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않아 싶습니다. 그리고 후드도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하단에 개폐형 도우가 이렇게 존재해가지고 이를 통해 CPA 필터 등을 손쉽게 회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만듦새와 기능은 제가 그동안 사용해봤던 그 많은 표준 줌 렌즈 중에서도 가장 탑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렌즈 리뷰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아무래도 해상력이겠죠? 전작인 2470 G마스터에서 사람들이 불만이었던 게 무게랑 주변부 해상력이었는데, 이번에는 해상력도 동급 최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광학 구성은 15군 20매로 XA 렌즈 2매, 비구변 렌즈 3매, ED 렌즈 2매, 그리고 초저분산 렌즈 2매로 특수 렌즈만 총 9매로 구성이 아주 빠방하네요. 자, 오늘도 역시 ISO 12233 차트를 활용해서 해상력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24mm 줌 렌즈니까 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대 개방에서 굉장히 샤프하고요, 점수가 무려 중앙부는 5900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부도 3800점이에요 시작이 정말 끝내주네요. 그리고 다음은 한 단조에서 F4.0, 중앙부 피크 때리면서 6000점 돌파했고요, 6325점 대단합니다. 확실하게 해상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주변부도 4300점으로 만점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 5.6 비네팅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소멸했죠. 중앙부 5800점, 주변부 4500점으로 여전히 샤프합니다. 그 다음 조리개 8.0, 중앙부는 5000점, 주변부는 4100점 나왔습니다. F11부터는 조금씩 회절이 오는데 그래도 유관도는 거의 구분이 안 되고요, 중앙부 4400으로 여전히 만점이고요, 주변부도 3500점 수준이라 샤프합니다. 그러던 게 16부터는 이제 육안으로도 회절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점수는 중앙부 3600 준수하지만 주변부는 2400점으로 확실히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조리개 F22, 중앙부는 2500점 수준이라 준수하지만 주변부는 2000점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한눈에 보시면은 이게 중앙부 주변부인데 그래프로 보는 게 편하겠죠. 일단 중앙부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피크가 4.0에서
6325점인데 이런 점수는 웬만한 단렌즈도 도달하기 힘든 단렌즈급이 아니라 정말 단렌즈보다 화질이 좋은 줌렌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고고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지지만 그래도 주변부도 시작이 3800점이라 사실 거의 만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크가 5.6에서 오는데 무려 4500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렌즈는 일단 8.6까지는 완벽하다. 중앙부, 주변부 둘 다 만점이고요. 그리고 F11까지도 아주아주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실제 촬영하실 때는 해상력에 아무런 불만 느낄 수 없을 만한 그런 화질을 가지고 있고요. 16에서는 조금 회전이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을 하고 22는 2000점 무너져가지고 이 부분은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35mm 최대 개방, 중앙부 5400, 주변부 3000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3단 조회수 F4.0, 중앙부는 5569, 그리고 주변부도 4000점 근접했어요. 그리고 F5.6에서 피크가 오는데 전반적으로 이 렌즈의 피크는 F5.6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부는 5800점으로 거의 6000점 넘어가려고 하고요. 주변부도 4500점으로 만점을 가뿐하게 넘었습니다. 다음은 8.0, 중앙부 약 5200점, 주변부 약 4400점. F11도 아주 샤프한데요. 중앙부 4400, 주변부 3800. 그리고 F16의 경우에도 은근히 잘 버티고 있고요. 중앙부는 약 3600점, 주변부는 약 3000점 나왔습니다. 마지막 조리개 F22. 중앙부 2500, 주변부 1900점으로 끝이 납니다. 35mm 한눈에 보시면 이게 중앙부, 주변부인데 23mm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점수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앙부도 피크해서 6000점 넘기지 못했고 주변부도 여기서 살짝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죠. 그래도 3000점 넘기고 시작을 했으니까 최대 개방에서도 나름 샤프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전이 오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주변부가 조금 더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5.6에서 피크가 온다는 점인데 그게 8.0까지 이어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최대 개방에서 F11까지는 해상력 아주 샤프해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예민하다 그러면은 4에서 11까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mm 최대 개방, 중앙부는 5000에 근접했고요. 주변부 3300으로 시작합니다. 한 단 조여서 F4에서는 중앙부는 5000점 그냥 넘겨버리고 주변부도 4000점에 접근합니다. 5.6에서 역시 피크가 오고요. 중앙부 5900, 주변부 4700. 그 다음은 조리개 8.0, 중앙부는 5100, 주변부 4700. 그리고 F11에서도 상당히 잘못해가지고 중앙부도 주변부도 둘 다 4000점 넘겼습니다. 한 단 조여서 F16, 중앙부 3500, 주변부 3200. 마지막 조리개 F22는 중앙부 2500, 주변부도 2200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시면 이게 중앙부이고 이게 주변부인데 50mm는 35mm랑 비교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렌즈들 망원으로 갈수록 화질이 떨어지는 게 이슈인데 이 렌즈는 전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대 개방에서는 중앙부가 살짝 떨어지고 주변부가 올라왔는데 이 4000점 이상에서 떨어진 거이기 때문에 체감은 안 되고 주변부는 올라왔기 때문에 체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화질이 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고요. 회절이 가장 많이 온 F22에서도 아까보다 35mm보다 살짝 더 올라갔는데 뭐 이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70mm 최대 개방, 중앙부는 4700점, 주변부는 2800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F4인데 70mm 최대 망원에서는 F4만 돼도 비네팅이 완벽하게 소멸합니다. 이것도 눈여겨서 볼 점이죠. 점수는 중앙부 5260, 주변부 3200. 피크라고 할 수 있는 F5.6에서는 중앙부 5645, 주변부 4181. 조리개 8.0은 중앙부 5200 여전히 높고요. 주변부 4200. 조리개 F11은 중앙부 4400, 주변부 3800.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오기 시작하는 F16, 중앙부 3500, 주변부 2986. 마지막 F22는 중앙부 2500, 주변부 2100으로 끝이 납니다. 70mm도 한눈에 보시면은 이게 중앙부 주변부인데 역시나 35mm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여기 F4에서 주변부가 살짝 빠지는 게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대 망원에서도 화질이 잘 유지되고 있는 특히 중앙부는 아주 균일하게 F11까지 4000점 넘기는 모습 보여주고요. 피크가 5.6에서 오고 8까지 오는 모습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뒷부분은 조금 더 뒷심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초점거리 한눈에 보자면 다음과 같은데 최대 광각에서 중앙부 화질 아주 우수한 거 빼면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F4가 피크고 나머지 초점거리 구간에서는 5.6이 피크인 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중앙부랑 주변부 편차도 그렇게 뭐 초점거리에 따라서 큰 차이 나지 않고 사실 이 앞단에서 이게 점수 높은 게 점수상의 문제이지 체감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렌즈 직접 사용하실 때는 어떤 초점거리 활용하시던 간에 편차 없이 우수한 화질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내 차트 촬영은 한계가 있으니까 실외에서 맑은 날 원거리 촬영한 샘플을 가지고 이번 신형의 화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mm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대 개방, 이미지는 600% 확대해서 보여드리고요. 왼쪽이 신형이고 오른쪽이 구형입니다. 그런데 중앙부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두 개의 렌즈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엄청 샤프해 보여요. 하지만 역시 주변부에는 왼쪽 신형
형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훨씬 선회도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알파원 바디에 똑같은 보정값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왼쪽 신형 렌즈가 훨씬 컨트라스트도 세고 색표현도 정확하다는 것도 역시 눈여겨볼 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4.0 중앙부. 광각에서는 이제 중앙부는 사실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변부는 개선된 것이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차이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신형 렌즈가 훨씬 컨트가 센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 5.6 중앙부, 여기까지도 여전히 육안으로는 차이를 잘 모르겠고요. 주변부 선회도는 5.6에서는 얼추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여전히 컨트는 신형 렌즈가 좀 더 센 것 같아요. 색상 표현이 다르잖아요. 다음은 8.0 중앙부, 코멘트 할 거 없고요. 8.0 주변부도 5.6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게 F11이 되면 회절이 오면서 구형 렌즈에서 먼저 선회도가 조금 무너지는 게 티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부도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F16에서는 신형 렌즈도 컨트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 렌즈보다 훨씬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변부는 다시 그 차이가 좀 좁혀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뭐 제 코멘트는 빼고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보면서 직접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F22 후반부에서는 중앙부에서 차이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주변부는 신형도 컨트가 빠지면서 큰 차이 느끼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70mm 최대 망원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5mm랑 50mm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중앙부에서도 최대 개방부터 아주 큰 차이가 보여집니다. 왼쪽이 압도적으로 선회도가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구형 렌즈는 조금 아쉬울 수준이고 왼쪽 신형 렌즈는 정말 샤프합니다. 그리고 주변부 차이는 더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진짜 엄청 샤프하네요. 그러던 게 F4로 조이면은 구형 렌즈도 회색력이 많이 올라와서 최대 개방보다는 훨씬 차이가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왼쪽 신형 렌즈가 훨씬 더 샤프한 것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부는 여전히 G마스터 2 렌즈의 압승입니다. 진짜 정말 샤프하네요. 5.6도 4.0처럼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지만 여전히 왼쪽이 좀 더 샤프하고요. 하지만 주변부 회색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600%라는 확대가 구형 렌즈한테는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8.0에서는 차이가 더 좁아져가지고 중앙부는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요. 주변부는 여전히 이렇습니다. F11 중앙부는 특별히 코멘트할 내용은 없는데 주변부는 차이가 조금 좁혀진 것 같습니다. 이제 신형도 회절이 오는 것 같아요. F16 중앙부에서는 구형 렌즈가 조금 더 회절이 많이 와서 선회도 차이가 살짝 벌어진 것 같고요. 대신에 주변부 차이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아까처럼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진 않죠. 마지막 F22 여전히 신형 렌즈가 조금 더 잘 버티고 있고 주변부는 거의 똑같은 선회도를 보여주면서 테스트가 끝이 납니다. 종합해보면 주변부 회색력이 개선되었던 걸 여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나 망원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실제 촬영 샘플 몇 개 보시자면요, 엄청나게 샤프합니다. 대단해요, 디테일이. 인물 촬영에서는 대략 이런 게 조금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 개방으로 풍경 사진 촬영할 때도 완벽하게 고화소 대응을 해냅니다. 특히나 소니 알파원이란 정말 궁합이 좋다고 느꼈고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봤던 모든 표준 줌 렌즈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역시 렌즈는 최신 렌즈가 깡패예요. 색소 같은 경우에는 24mm는 정말 보이지가 않아요. 최대 개방에서도 아무리 확대를 해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뒤는 보여드리나 말하겠죠. 색소차 어째는 최대 광각에서는 거의 완벽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취약한 최대 망원에서도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최대 개방에서 정말 확대를 해보면은 저 뒤쪽으로 약간 그 초록색 기운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진짜 잘 억제가 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 뒤는 보나 마나겠죠. 색소차 억제는 최대 망원까지 모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도 줌 렌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대 광각에서는 배럴 디스토션 존재하는데요. 이게 수정 전 모습이고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외국을 플러스 9 정도로 수정을 하면은 반듯하게 보정이 됩니다. JPEG에서는 현재 자동으로 보정이 되고요. 나중에 프로파일이 들어오면은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로우 파일 보정할 때도 원클릭으로 쉽게 보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70mm에선 핑쿠션 디스토션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완만해가지고 마이너스 5 정도로 보정을 하면은 역시나 반듯하게 보정이 가능해요. 최소 초점 거리는 최대 광각에서 0.1m, 최대 망원에서 0.3m로 접사 배율이 무려 최대 0.32배입니다. 후드까지 체결하면 완전 초접근하여 촬영이 가능하여 충분히 간이 접사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실 때 음식 사진이나 커피 사진 같은 것도 아주 손쉽게 촬영할 수가 있었네요. 전작이었던 2470 G마스터 렌즈는 조리개 나수가 총 9매였지만 이번 신작 2470 G마스터 2는 조리개 나수가 총 11매로 보케 표현에 좀 더 치중했습니다. 조리개 수치별로 보케 표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먼저 24mm 최대 개방부터 일단은 광각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케가 크진 않고요. 또 주변부에서 레몬 보케가 보이는데 약간 끝단이 잘린 모습입니다. 한 단 조여서 F4.0에서는 끝단 레몬 보케도 거의 소멸해서 원형에 가깝게 변하고요. 5.6에서는 국 주변부까지 모두 원형의 모습을 갖춰 좋습니다. 8.0에서는 빈 망울이 너무 작아져서 보케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F11, F16, 그
그 다음에 F22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70mm 최대 개방, 아무래도 배경 흐름에서는 70mm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XA 렌즈가 2매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렌즈가 18매나 있어가지고 연사 큰 찾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빗망울이 중앙에서는 완벽하게 원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주변부 레몬 보케도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 합격점을 주고 싶고요. 끝단 처리도 보케가 너무 풀어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갈라지지 않고 그렇다가 특별히 맺히는 것도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된 게 고급 렌즈답습니다. 그 다음 F4 최단 초점거리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F4에서도 보케가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5.6에서는 이제 주변부 레몬 보케가 완벽하게 소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F8.0, F11, F16, 마지막 F22. 실제 촬영 샘플을 보실까요? 최대 광각에서도 일단 바스트 정도까지 담으면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배경이 상당히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또 뒤로 가서 상반신 정도 담으면 이 정도로 배경이 흐려지고요. 그리고 무릎 정도 촬영하면 이 정도인데 배경 흐림이 많이 약해졌죠? 그리고 전신 이 정도 되면 이제 아웃포커싱보다는 팬 포커싱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35mm 역시나 바스트 정도 담으면 배경이 굉장히 예쁘게 흐려지고요. 그리고 상반신 정도 담아도 꽤나 깔끔하게 배경이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워낙 가깝기 때문에 광각 쪽에서도 무난하게 배경이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릎 정도 담으면 역시나 배경 흐름이 많이 약해지고요. 전신을 촬영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다음은 이제 50mm. 이게 배경 흐림도 흐림인데 초점거리별로 같은 얼굴에도 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촬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엔 확실히 50mm가 무난하고 예쁘게 촬영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참고로 모델분은 처음부터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가만히 서 계셔주셨어요. 다음 이제 50mm 상반신 역시나 배경이 깔끔하게 흐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무릎 정도로 빠지면은 50mm에서도 배경 흐림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신은 요 정도이고요. 자, 다음은 70mm 꽤 망원 느낌이 나죠. 그리고 배경도 묵사발이 났고요. 이렇게 표준 줌 렌즈는 하나의 렌즈로 다양한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촬영자가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서요. 가만히 서서 줌링을 돌린다고 원근감이 변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배경 흐림 얘기로 돌아오면은 최대 망원이기 때문에 무릎까지 촬영해도 배경이 어느 정도 흐려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신을 촬영하면 배경 흐림이 상당히 약해져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전신 촬영하는 거는 굉장히 망원에서도 배경 분리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촬영한 샘플도 같이 보시자면 이게 물론 F2.8 표준 줌 렌즈이기 때문에 1.4나 1.2까지 개방되는 단 렌즈들에 비해서는 배경 흐림은 다소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배경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 팬포커싱 느낌도 좀 나죠. 하지만 적정하게 근접을 해가지고 배경 흐림 조건을 만들어주면 상당히 부드럽게 배경이 흩어지고요. 실외에서 망원 영역을 활용하면 배경을 상당히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케 형태도 제 생각에는 줌 렌즈 치고는 어디 모난 부분 없이 무난하게 제작이 되었다고 보여요. 이 렌즈 활용하면서 배경 흐림의 정도가 단 렌즈에 비해 조금 아쉬운 적은 있었지만은 배경 흐림의 모양이 아쉬웠던 적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작인 2470 G마스터는 다이렉트 드라이브 SSM 모터로 구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르고 쾌적한 AF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역시 소니 자랑 XD 리니어 모터가 탑재가 되어서 그보다 더 빠른 속도를 구현했다고 하네요. 근데 뭐 더 빨라진 것 같긴 한데 요즘 소니 렌즈들 AF 속도가 인간의 지각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느낌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속도 자체를 보여주는 게 리뷰어로서 어려운 점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성 모델이 걷는 거를 추적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는 잘해야겠죠. 왼쪽이 24mm, 가운데가 50mm, 우측이 70mm인데 초점거리별로 성능의 차이는 보이지 않고 굉장히 추적을 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제가 직접 뛰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니의 자랑 XD 리니어 모터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주 무난하게 추적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50mm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성인 남성이 이렇게 카메라를 향해 다가왔다가 멀어지는 거를 충분히 추적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대체로 무난하게 추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끝나긴 아쉬우니까 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70-200대도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약간 70mm 최대 망원이긴 해도 살짝 넓긴 하더라고요. 제 생각보다는 피사체가 너무 작게 찍혀서 이게 효과적인 테스트가 되진 못했지만 어쨌든 피사체가 접근해서 다가올 때는 정확하게 칼같이 초점을 잡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줌 렌즈니까 줌링을 돌려서 조작을 할 때도 추적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이거 70-200 2 렌즈 테스트할 때도 상당히 놀랐는데 정지에 있는 모델분 기준으로 연사를 하면서 추적을 해봤을 때 모두 다 초점을 잡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파포콜 렌즈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만 돼도 파포콜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쨌든 광각에서 줌 망원까지 모두 추적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엄밀하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70mm에서 초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추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MF로 초점
초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줌리면 조작을 해가지고 연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모두 다 초점이 잡히면 완벽한 팝포컬 렌즈겠죠? 근데 아쉽게도 그건 그렇지가 않았어요. 보시면 70mm에선 초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칼핀이지만 24mm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나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초점이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추적을 하면서 AF를 작동을 시키면 걸어가는 모델도 완벽하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은 정말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되는 렌즈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나 표준줌 같은 경우에는 광각에서 망원을 다루기 때문에 피사체와 거리가 가까운 경우가 더 많고요. 어떻게 보면 70-200 같은 망원 렌즈보다는 오히려 이런 표준줌 렌즈에서 이런 기능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스냅을 촬영하면서 빨리빨리 프레임을 즉각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으면서도 초점을 잡아낼 수가 있으니까 촬영의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이고 훌륭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저는 아이 아빠로서, 즉 아빠 진사로서 이 기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진 만큼 짐벌 이용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었는데요. 로닌 SC2 같은 경량급 짐벌에서도 무난하게 구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작인 2470 G마스터 1 렌즈 같은 경우에는 다소 짐벌하고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미지가 있는데 요새 나오는 짐벌들은 사실은 모터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대부분의 짐벌에서 운영이 잘 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무거우면 촬영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신형 2470 G마스터 2의 경우에는 상당히 가볍게 리뉴얼이 됐기 때문에 운영 시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1인 촬영자가 짐벌을 사용하면 AF는 온전히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동영상 AF도 아주 매끈하고 충분히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소니에서 동영상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포커스 브리딩도 완벽에 가깝게 잡아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뒤에 보이는 벽이나 뭐 나무 문 같은 것도 부드럽게 풀어졌다가 다시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델분이 부지런히 걸어오시는데 걸어오면 올수록 뒤에 있는 배경들이 흐려지죠. 이때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그 자리에서 풀어지고 다시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도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뒤에 있는 나무 문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어지고 맺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시면 포커스 브리싱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억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런 거는 직접 보시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F로 조작 시에도 초점이 선형적으로 구동이 돼가지고 포커스 팔로우 작업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니가 지속적으로 E마운트 렌즈 제작 시 영상 촬영 부분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질병을 극복하고 리뷰 기간에 가족들과 괌 여행을 다녀오면서 2470 G마스터 2 원렌즈로 성공적으로 촬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와이프가 지금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데 임산부와 아들을 케어하면서 추가 렌즈 구성을 한다는 건 무모한 일이겠죠. 때문에 이번 여행 강제적으로 원렌즈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2470 G마스터 2 렌즈는 2년 반 만에 해외여행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제 채널 보셨으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기존에는 여행용 원렌즈로는 1635 G마스터 렌즈를 굉장히 선호했는데 기존 2470 G마스터 렌즈는 일전에 사이판 여행에 원렌즈로 다녀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무게가 무거웠던 탓에 손이 많이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680g 1635 G마스터와 겨우 15g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무게 부담이 줄어서 2470 G마스터 2 원렌즈로 다니는 것이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특히나 짐벌로 동영상 촬영할 때 운영에서 많은 이점이 있었는데 아이와 함께 여행하면서 짐벌 쓰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635나 2450 쓰는 감각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멋진 영상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고생은 엄청 했지만 그래도 결과물을 보면은 보람이 되네요. 이번 여행 가기 전에 코로나 확진당했지 가서도 아이가 아파가지고 현지에서 병원 가기도 했고요. 오는 비행기에서 너무 털려가지고 워낙 고생을 했다 보니 또 여행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또 가더라도 향후 몇 년 동안은 관광지보다는 휴양지 위주로 여행을 다니게 될 것 같고 아들이 이제는 슬슬 혼자서 잘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당분간은 1635보다 오히려 2470 운영이 더 효과적 될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구매도 고려하게 된 여행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요놈이 언제 말이 통할까요? 밥이나 좀 편하게 먹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소니가 요즘에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바디도 이 알파1이라는 최강의 바디를 보유하고 있는데 렌즈군도 점점 최강의 렌즈군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빈틈이 없어요. 2470 G마스터2는 렌즈군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표준 줌 렌즈로 아마추어나 프로 작가나 프로덕션 업체나 모두 원하는 성능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웨딩 스냅 촬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렌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 광각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해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접사 기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알파1 같은 고화소 바디랑 활용하면 반지샷 촬영하기 위해서 굳이 따로 마크로 렌즈 챙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크로 렌즈 구입 비용도 세이브가 가능하겠고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취미로 촬영하시는 아마추어 분들께도 워너비 렌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렌즈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 스냅 촬영하는 것도 아주 수월했고요. 난이도가 있는 우리 아들 촬영하는 것도 아주 신뢰할 수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무게가 줄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는데 부담이 적어진 것도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꼈네요.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1세대 G마스터 렌즈들을 리뉴얼 해주니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8호금 리뉴얼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커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역시나 이거 구매하게 되면은 언박싱 잡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예고하면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